그러면은 저희 저처럼 이렇게 시청에 전화해보고 건축허가 안 난다 그러고 사유지네 여기 안에 이거는 도로 예정지는 사유지네 에이 못 쓰는 땅이네 하는 사람은 입찰을 못 하는 거고 거의 없냐 많다고 볼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해결만 된다면 경쟁력이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용인시가 뭐 여러 개발 호재랑 되게 지금 핫해졌잖아요. 투기 과열지구로 막 새로 지정되고 막. 그 여기 전원주택 단지들 해놓은 것좀 보세요. 와, 진짜 잘 해놓고 살고 있잖아요. 와, 진짜 예쁘게 났다. 근데 지금 오늘 보시면은 여기 펜스 치고 있는 곳 뒤쪽으로 해서 전원주택 단지 부지들이 경매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고프랜드 경매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경매 이거, 시세조사랑 공부하러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진입로인가 봐. 봐봐, 지금 지적도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되는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있는 거고, 잠깐만. 어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지도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 진입로가 이건가? 그렇지, 그렇지. 이거? 여기 펜스 쳐져 있는 게? 이 안으로는 이제 사유지라서 이 안으로 단지 내로 여기 도로가 날것 같은데, 근데 전화해 보니까 봐봐. 도로가 어디로 난다는 거야? 도로가 지금 이 안으로 이렇게 난다는 것 같아. 근데 근데 지금 이거 대지잖아. 이건 도로가 아니잖아.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이거는 도로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로는 지금 그 건축 허가가 안 난다고 말했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무조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 도로로 건축 허가가 안 난다는 게 진짜 절대 말이 안 되고 이건 다시 그러니까, 확인해 아니. 보면 될것 같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저희가 요 부지를 오기 전에 사전 조사를 조금 먼저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게 전원주택단지를 하려고 땅도 쪼개놓고 도로 예정 부지까지 잡아놓고 했다가 잘안 돼가지고 경매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먼길 용인까지 오기 전에 이제 시청에도 전화해보고 전화를 좀 해서 알아보고 왔는데 지금 저희 이 앞에 보이는 이 도로 있잖아요. 이거 도로 폭이 벌써 몇 미터야? 도로가 꽤 넓단 말이에요. 12m, 12m. 12m 폭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도로로 건축 허가가 안 난다고 지금 시청에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니 로드뷰로 보기에 볼 때도 그렇고 도로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건축 허가가 안 난다고 하니 이게 실제로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멀쩡한 도로예요. 심지어 좁은 도로도 아니고 현황상 도로도 아니고 진짜 도로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게 땅이 몇 필지가 나왔지? 지금 네 필지. 하나, 둘, 셋, 넷.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네 필지가 나왔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황상 대지이고 도로 예정지,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아니라고 해도 이쪽 도로를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는데 문제가 없으면 지금 시청에서는 이 도로로 건축허가가 안 난다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 구독자님들도 보시기에 이게 도로가 아닌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거는 절대 납득이 가지 않는 케이스인데 이거는 앞으로 지금 학원으로 돌아가서 원장님이랑 얘기도 좀 나눠보고 보고를 좀 드려가지고 이제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계속 이렇게 파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벌써 뭐 4차라고 하는데 뭐 변경이 두명 껴있지만 그래도 지금 최저가가 49%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평당 300만 얼마라 그랬지? 평당 328만 원. 328만 원? 용인에서 전원주택 부지가 평당 328만 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싼 거지. 그리고 지금 시청에서는 이 도로로,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 도로 있잖아요. 도로로 건축 허가가 안 난다고 답변을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답변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더 깊이 알아봐가지고 건축 허가를 따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 물건을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연구해보고, 공부해보고, 원장님이랑 같이 상담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풀어볼 가치가 있는 그런 땅이 될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이거 지금 어제 용인 저희 임장 다녀온 건데요. 이게 가보니까 전원주택단지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가격이 지금 싸거든요. 어떤 점이 잘 돼 있대요? 아, 그러니까 약간 되게, 그러니까 용인이 도시잖아요. 인구가 지금 벌써 100만 넘잖아요. 되게 대도시인데 그렇게 도심에서 멀지도 않은데 되게 자연 느낌 나게 한적하고 그리고 단지를 분위기 있게 잘 꾸며놨어요. 다 이렇게 테마가 있는 듯이 잘 봤어. 그게 뭐냐면 네. 단지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운 도시야 거기가. 네. 그 단지가 한 50호도 안 돼, 한 단지가. 네. 각각 독립돼 있어 거기가. 아, 그 뭐야? 단지별로요? 단지별로 독립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보통 아파트 짓고 뭐 이런 거 하는 전체가 거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잖아. 네. 전체를 세우는 게 맞아. 5만 평, 5만 평, 10만 평 하잖아. 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단지를 나눴단 말이야. 5평, 6평 나눴어요. 네. 작은 단지를 50호가 하고 정도 돼서 50호, 50호, 50호 쭉쭉 해갖고 여러 개 모여있는 거야. 네. 그런 지구 단지를 세운 거야, 이게. 전원주택 단지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게 계획된 도시다. 네. 계획된 전원주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특수성이 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가보니까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출발하면서부터 시청 전화해보니까 시청 공무원이 그 도로가 멀쩡한 도로가 있어요. 지금 이게 영상 찍어온 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도로 있잖아요. 아, 보시면 내가 설명할 게 있어. 자, 아까 내가 어떤 거? 단지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웠다 그랬지. 아, 예. 네. 쭉 보면은 단밖에 없잖아. 담이요? 그럼 담밖에 단지 않다. 아, 예. 네. 담밖에 없잖아. 네. 이 큰 도로가 이제 이리로 출입구가 없잖니. 아. 어? 네. 출입구 애초에 안 만드는 게 그런 거야. 단지 내 저 다른 문이 다른 길이 있어. 글로만 출입하게 돼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게 보기 싫다고 해서 다 막아버린 게 자체가. 그래서 이거 쓰지 못하는 일쪽으로 도로. 어, 그러면 이 도로가 있을 이유가 없는 도로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연결은 다 되기 때문에 필요해. 아. 연결은 되는데 출입구로는 못 쓴다. 출입구로는 못 쓴다. 이게 또 없잖아. 한 채, 네 채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네 채 출입구 하나도 딴 데 있다는 거 아니야. 딴 데 가보면 중앙통같이 돼가지고 다 그쪽으로 출입이 되는 거야. 아. 예를 들어 동그란 게 있다고 쳐보자. 네. 단지를 쭉 꾸며놓고 출입구로 가운데로 이쪽으로만 다 하게 돼 있는 거야. 아, 네. 우리 지금 둘레길이 있는 거야. 이 도로는 둘레길 도로야. 이거 결국. 정문은 그럼 저 반대편에 있겠네요. 그치? 얘는 반대 있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요 도면을 돌려보면 도면 나오는 거 있지. 도면이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크게. 아, 그렇지. 네. 자, 보자. 잠시만요. 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있는 거야. 이 도로에. 어, 네, 맞아요. 아, 이게 네. 한 8m 될 거야. 11m까지는 안 되고요. 아, 네. 반도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디 서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이게 쓸 수 없는 도로라 했잖아. 네. 이게 쓸 수 있는 도로라 했는데 이게 단지 내 도로야. 어, 집들이 네. 쭉 이렇게 있잖아. 네. 여기 이렇게 했단 말이야. 도로들을 이렇게 뒤질러 네. 가는 것도 있고 가고 들어가 보면 네. 여기 집들이 또 쭉 있고 내 이 내를 둘러싼 도로가 이 도로야. 이 도로. 네. 이거는 쓰진 않는 도로라는 뜻이야. 출입구를 못 한다는 뜻이야. 빨리 안으로 출입을 하게 되면 돼. 그러니까 이 경우가 특수한 경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도로가 있는데 그걸로 건축허가 안 내준다. 그 상식적이라는 말이 멋있다고 그래. 그 상식적이라는 말을 한번 해볼게. 네. 그래서 어떤 걸로 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걸로 내야 되냐? 이렇게. 우리는 이거 이제 허가를. 근데 이 땅은 다른 사람이 그 경매 말고 공매로 가져가고 사유지던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사유지인 우리가 이걸 받으면 얘가. 자, 그러면 네. 이런 문제가 생겼어. 네. 자, 이 사람이 딴 사람 소유가 돼가지고 허가를 못 낸다, 이것들이. 네.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 네. 우리 이쪽으로 허가를 내달라고 했을 때, 네. 네가 말 그게 상식이야. 네. 법에서 그렇게 지들은 정해놓고 해놨지만, 우린 이런 상황이 돼서 룰을 공개할 수가 없다. 내달라고 했을 때, 과연 걔들이 어떨 것이냐, 공무원들이. 네. 이게 문제잖아, 지금. 그러면, 건축법이라는 게 있어. 네. 우리 건축법을 가지고 주장을 할 것이고, 걔들은 지구단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냐. 어느 게 상위법일까? 난 이거 하는 길이 없어. 다른 사람이 안 해주게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네.
그래서 이거 막 길이 없는데 당연히 마땅히 도로인데 네. 한식적으로 한식적 네. 좋아.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지구단위에 얘기해서 보기가 미관서 보기가 안 좋아서 안 됩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건축법보다 지구단위가 더 높아요? 그래서 그게 나도 잘 모르겠다만은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때는 모든 건축법이 다 기초에 깔고 한 거란 말이야. 그치? 깔고 했지, 했으니까 어느 것이 상위법이다. 국민들이 아는 거는 건축법을 더 잘 알지. 지구단위 계획은 몰라, 그럼 뭐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네. 네. 그런데 저것이 계획된 도로라는 의미에서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도로를 안 해도로만 쓰게 됐다는 것은 걔들 말이 맞겠지. 우선은 좀 그게 맞아. 근데 생명권하고 같아가지고 저 땅이 목숨을 잃은 거랑 마찬가지인 말이잖아. 네. 그러면 이거 밑에 걸 해결해 주든가 국가가 했으면 네. 아니면 털, 길을 숨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아예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게 말이 되겠어. 그거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치열하게 다 대화를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그걸 시켰더니 그 사람 출장 갔대, 담당자가. 오늘 온다 했으니까 네. 오늘 마지막 대화를 해보고 네. 가능성이 있으면 네, 입찰을 해야 돼. 아,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알아본 거는 요 길로 공무원이 건축허가 안 된다, 지구단위라서 안 된다라고 했고, 요 길이요. 그리고 이건 사유지여 갖고, 이거는 맹지가 아닌데, 맹지처럼 돼버려가지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파보니까 이게 아직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란 거예요. 아, 두 가지 길이 있어. 네. 첫 번째는, 여기 964에 10이 있잖아. 2요? 아, 10이 이거요? 이 사유지게. 네. 대라고 써있지. 네. 근데 공무원 말은 대가 아닐 겁니다 그러더라고. 아, 이게 대지가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 저게 건축허가 다 났던 거 겁니다 할 거야. 아, 다른 그때 저희가 들어와 있는 게 있다는 거야. 그때 저걸 도로 쓴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도로로 지목 변경이 됐거나 아니면 도로로 등록이 됐거나를 확인해 보게 봐야 되는 담당자가 없으면 못합니다라고. 그러면은 토지이용계 확인해 보면은 그런 말고 원래 도로 대장이라는 게 있어. 네. 그게 제일 정확하고 대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 그 공무원 생각에는 그 공무원도 허가과에 있는 공무원이야. 네. 대장이 올라갔을 것이다. 그리고 담당자가 없어 확실히 모르겠다. 오늘 답변해 주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려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이것이 안 된다고 할 때 저쪽 진짜 도로 있잖아. 저 18m 도로 이거 네.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느 것이 상위적으로 될 수 있느냐. 너희들이 계획한 지구단위 계획이 깨진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냐. 네가 엉망이 돼 있지 않냐. 그럼 이 계획을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우리한테도 길을 달라. 이렇게 할 때 과연 법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잘 모르는 거지. 그것까지 상위 기관에다 한번 저걸 드려보자. 질문을. 근데 이게 만약에 가격이 49%기는 한데 한참 올랐을 때 모르겠어요. 이게 가격이 만약에 이게 이제 도로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어서 대지고 사유지여서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요거를 국가랑 법적 다툼까지 분쟁까지 하면서 할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좀 딱 분위기는 좋긴 좋은데. 그래서 이게 안 된다면 네. 저거랑 싸우려고 하면은 네. 지휘서를 던져놔야 돼. 네. 국토 좀 뭐야 제일 센 데가 제일 큰 데가 어디냐. 그치. 국토교통부에다가 지휘서를 넣어봐야 돼. 네. 네. 과장급이나 국장급 답변을 받아봐야 돼. 그것만 받으면 붙어보면 하지. 어떤 식으로 질문을 뭐? 이게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아, 이러이러해서 멀쩡한 땅이 뭐 이렇게 됐다. 지구단위 계획을 썼다고 해서. 사실상 죽은 지구단위 계획 아니냐. 그치. 실행이 안 될. 실행이 안 되게끔 만들어놨으니. 변경되어야 될 거 아니야. 있느냐. 지지서를 던져봐야 돼.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시청에 전화해보고 건축허가 안 난다 그러고 사유지네 여기 안에 이거는 도로예정지는 사유지네 이거 에이 못 쓰는 땅이네 하는 사람은 입찰을 못 하는 거고 거의 없다 아니야 많다고 볼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해결만 된다면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런 이런 걸 이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도 있어.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 네. 내 고집만 가지고 막 밀어붙여. 이거는 부분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도 크게 네. 볼 때 실패한 길일 수도 있어. 너무 고집을 부리는 게 그런 걸 다 참고를 해서 해야 돼. 알겠습니다. 좀 설명 되겠어? 네. 재밌었어요. 이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